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좀 목소리가 끌리죠? 여기는 제 베란다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봄 메이크업인데 바깥 풍경을 조금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베란다로 후딱후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일단 메이크업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선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이 선크림은 So Natural 파우더 포럼 픽스 선쿠션이에요. 저 이렇게 큰 쿠션 처음 봐요. 원래 이게 기본 쿠션 크기인데 엄청 크죠? 저 이렇게 큰 쿠션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톤업도 되면서 이제 선크림 효과까지 주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하이해. 근데 내 얼굴은 까매. 나 얼굴 시커머니까 빨리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제가 항상 데일리로 사용하던 메이크업 제품이 아닌 좀 다른 제품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똑같은 것만 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일단 피부를 조금 업시켜주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겁니다. 파운데이션은 파우더 포럼 픽스 커버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것도 항상 제가 쓰는 에스쁘아 파운데이션과 다른 픽스 커버 파운데이션 쓸 겁니다. 제가 퍼프가 없어서 퍼프는 에스쁘아 거 쓸게요. 적당량을 짰어요. 족장 같다, 되게. 아,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했을 때는 되게 제 피부보다 조금 어두운 톤의 21호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니까 그렇게 막 어둡지도 않네요. 보다 좋은데? 날씨 되게 좋다. 밖에 날씨 되게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얼굴에 파우더를 발라줄 거예요. 블루미 에디션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포커스 샤인 컨트롤 파우더. 근데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내 스타일이에요. 엄청 뽀송뽀송해요. 이 패키지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종이여가지고 이 케이스가 잘 찢어진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종이가 아니었으면 더 예쁠 텐데, 그쵸? 그리고 일단 부끄러운 눈썹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썹은 바뀌지 않아요. 눈썹은 미샤 겁니다.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일자로 그려줍니다. 쉐딩을 해줄 겁니다. 딱히 저는 화장의 순서는 없어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하는 스타일. 턱을 깎아줘요. 그리고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한 제품으로 3샷 원키라기. 바로 이 제품으로 3샷 원키를 할 겁니다. 이 제품은 티핀터치 무드 MLBB 벨벳 틴트예요. 오늘 이 틴트 하나로 섀도우, 블러셔, 입술 이렇게 총 3가지를 쓸 겁니다. 이 하나로 이 틴트로 한번 섀도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색상이 MLBB 색상이라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말린 장미색이다 보니까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손에 좀 바르고. 오! 오케이! 아이라인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아이라인은 시스타인더 리펙트 아이펜슬 베트 브라운. 점막을 채우고 펜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빼줄 겁니다. 섀도우에 반짝이를 올려줄 거예요. 반짝이는 이거 트윙클 팝 젤리 글리터. 이게 젤리 글리터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쓱 바르면 잘 안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가루 날림 없고 색상은 이런 꽃분홍색입니다. 손등에 덜어서 발라줄게요. 눈 중앙을 기준으로 분포를 해줄게.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반짝이로 포인트를 줄 겁니다. 이 메이크업 포에버 반짝이는 완전 예쁜데 가루 날림이 심해서 저도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언더를 채워줄게요. 언더는 에뛰드하우스 뚜글뚜글 뚜고 언더에 칠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8호 이 살색 펜슬로 뒤트임 효과를 줄 거예요. 밑에 점막을 채워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밑에 점막을 칠해줘요. 그럼 확실히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에는 이 반짝이를 발라줄 거예요. 똑같은 트윙클 팝 젤리 글리터인데 아까와는 조금 다른 색상이죠. 조금 더 연한 분홍색 색상의 반짝이입니다. 마스카라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예요. 이게 볼륨 컬링이라서 지속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치크를 한번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이 제품 아까 섀도우를 발랐던 제품으로 볼따구 부분에 스케치 크림. 치크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섀도우와 치크를 사용했던 이 MLBB 틴트로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데일리로도 되게 잘 사용했던 립 제품입니다. 왜냐면 이게 벨벳 제형이라서 약간 뭐랄까요, 내 입술이 정답이었다는 듯이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벨벳 제형으로 고밀착이 돼서 그런지 지속력이 진짜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립을 바를 때 각질이랑 갈라짐이 조금 고민이어서 벨벳 재질 같은 경우는 되게 고심해서 바르는 편인데 이 킵핑터치 벨벳 제형은 각질이 부각되지가 않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뭄난 제 입술에 아주 알맞는 벨벳 제형의 틴트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입술이 조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 겁니다. 일단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게요. 이쪽을 일단 발라주고 마마마마
음마음마 거리면서 그라데이션을 좀 만들어줍니다. 붓으로 입술을 정리해줄게요. 입술까지 정리를 해주면 틴트하나로 섀도우, 치크, 입술, 쓰리샷, 원킬, 홈 메이크업, 끝!